고려거란 전쟁 19회 낙마하여 부상당한 현종. 의식이 없는 상태라 전국이 요동친다. 이참에 유진과 함께 눈의 가시였던 김웅부와 그의 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어차피 김웅부에겐 전란시 군사들을 모을 때 호족의 자제들을 빼준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니 그것을 공론화시켜 배신들에게 동의를 받아낼 계획이다. 더 이상 죄를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무슨 의도로 몽진 때 왕의 침소에 들어갔냐 묻는 원정왕후. 황제의 뒷배를 얻으려는 간악한 부녀라 분노한다. 현종이 의식을 되찾아 등장하는데 김웅부를 처벌해달라 주장하는 신하들. 현종은 강감찬에게 방안을 물어보고 강감찬은 기발한 묘안을 내놓는다. 김웅부의 딸을 현종의 부인으로 삼으라는 것.